2021년도 10월 6일 코스피 종합주가가 제 예측대로 2800, 2900이죠. 2900을 오늘 깨는 모습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2908까지인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코스피가 30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3000을 깨고 내려가면 2980, 그 다음에 2920 이렇게 순차적으로 깨고 내려갈 거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반대 매매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넋놓고 있지 말고 위기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제가 반대 매매 당하지 마셔라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S&P 나스닥, 자, 주봉하고 일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주가가 빠지죠. 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S&P 500, S&P 500, 전저점 4260이요. 자, 상황이 안 좋아요. 자, 오늘 이 주가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주간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야간장이 6시 30, 지금 현재 6분인데, 6시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야간장에 주가가 여기서 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제는 내일 추가 하락이 더 강하게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다우지수를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우지수가 안 나오네. 다우지수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뭐 다우지수 뭐 보나 마나입니다. 보나 마나인데요.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해외 선물은 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은 뭐 수익이 많이 날 구조인데 매수로 대응하시는 분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수급이면은요, 자, 이날 음봉을 때려맞고 양봉으로 끌고 올라가고, 이번 하락장의 끝이다 그러면, 이날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S&P,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날 방송하는 거 보고, 이 구간을 절대 까면 안 되는 구간이다, 원래. 4258.6 정도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제가 이날 이야기했어요. 자, 이날 주가가 올라온 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보셨는지 제 이야기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그래서 4일 전에 이날이죠.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 주가가 음봉으로 똑같이 이렇게 밀리고 있었는데 나스닥은 힘이 없다. 제가 이게 지금 정확히 자료를 못 봐가지고 아무튼 나스닥이든지 뭐 S&P든지 둘중 하나 제가 그런 녹음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나스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스닥이 지금 이 아마 이날 동영상 자료를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자료가 나올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S&P 얘는 힘이 없다. 얘는 권한이 없다고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얘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S&P 500 너는 권한이 없다. 나스닥이 끌고 올라가야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추세를 깼어요. 깼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요거 흐름이 야간장에 그나마 양봉으로 끌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끌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내일 주간장에,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 주가는 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달 전서부터 얘기했고, 최근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죠.
2900을 깨로 내려갈 것이다. 2920. 어제 2940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거 찝찝하단 말이야. 차라리 어제 그냥 2900을 확 깼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되는데, 이거 20이라는 숫자가 이거 트릭이다 말이야. 어제 제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그렇게 녹음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대충대충, ECF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방송물이 조금 보여드리면, 길면 아, 저 사람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길게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30분씩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막 시간 없다고 차라리 그냥 조금 배속 좀 빠르게 듣는 거로 클릭을 해가지고 듣는 게 낫지. 중간중간에 건너뛰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무진장 많거든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어제 제가 동영상에 뭐라고 그랬냐. 2920 이하로 깨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깨고 내려가서 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나머지 20을 남겨놓는 거 보고, 야, 이거 속임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실상 종합주가가 20포인트, 30포인트씩 하루에 빠진다는 게, 그게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쉽게 그렇게 깰 수도 없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오늘 2908까지인가 아마 주가가 빠졌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2900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현재 입장에서는 90%가 넘습니다. 확률로 제가 그냥 확률로 얘기하고 그냥 평상시 하는 얘기대로 하면, 오늘 뭐 엄청나게 미국 야간장에서 강력한 호재가 터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뭐 그저께 어저께 이 하락장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15,000, 그 다음에 뭐 S&P 4,350 이렇게 뚫고 올라오기 전에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어제도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어제도 양봉으로 끝났는데 왜 오늘 주가가 밀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코스피 종합주가 갭상으로 튀어 올랐거든요. 갭상으로 튀어 올랐는데 저는 어떤 분석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미국 반등장,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9시에 제가 9시 1분서부터 포스트에 글 썼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이 지금 아침서부터 여태까지 지금 7시간을 켜놔서 채팅이 9시 이전 거는 안 나오네요. 여기 조금 일부 나옵니다. 미국장 반등으로 오늘 코스피가 갭상을 쳤다. 오늘 시초가를 넘지 못하면 추가 하방 온다. 3천을 무조건 돌파를 못하면, 아침에 갭상으로 쳤잖아요. 갭상으로 쳐서 양봉으로 막 30분 전까지 막 끌고 올라올 때 3천을 무조건 못 넘어가면 이거 무조건 하락장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아침 9시 1분에 제가 다 포스트를 적었는데, 이 포스트가 9시 25분. 이게 아프리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못하면, 채팅창을 하루 6시간짜리도 지원을 못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 9시 1분에 회원들 들어오기 전에 다 포스트를 썼어요. 그래서 9시 4분, 5분에 저희 회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야, 아침에 갭상으로, 미국장이 어떻게 양봉으로 올랐으니까, 갭상으로 치더라도 3천을 못 넘어간다, 절대. 확률적으로 못 넘어가요. 오늘 아마 못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까지는 갭상을 쳐가지고 양봉을 유지하고 있지만, 3천을 못 넘어갈 것이다. 3천 못 넘어가면, 이거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면, 이거 어제 하락장을 더 깨고 내려간다. 그렇게 제가 시황 분석을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국내 코스피 S&P 시황 분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의 코스피, 미국 S&P 나스닥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이번 악재가
아, 이것으로 끝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디폴트가 아직까지도 지금 시간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예측대로 내일 이제 깨고 내려가면 결국은 이제 2800까지도 하방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된다. 조심하십시오.